바람의 흔적 이런 거면은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건 진짜 너무 심한 트라우마 될것 같은데?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되게 임팩트 있는 사연이에요. 송님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2살이고 연상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저는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일을 하지 않고 제 여자친구는 일을 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여자친구가 부담할 정도로 항상 저에게 헌신적인 여자친구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여자친구가 부담을 한대. 0127 맨날 받기만 해서 늘 미안한 마음에 어제 마침 만난 지 100일이 되어서 여자친구에게 작은 선물과 편지를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지를 준 적도 처음인데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벌써부터 파국이야, 얘들아. 집중해. 평소에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가거든요. 여자친구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여자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번을 공유한 사이 저는 이벤트 겸 반찬을 만들어서 여자친구 냉장고에 채워 넣어주려고 여친 집에 들어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여자친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냉장고에 채워 넣고 나오려다가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당했다? 두번 다시 연애 못해요. 사연자분이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고 나오려다가 쓰레기통을 보게 된 거야. 그런데 제가 어제 준 편지가 쓰레기통에 찢어버려져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자친구는 잘 읽었다. 너무 고마워. 사랑해. 라고 했는데 편지가 왜 찢어버려져 있는 걸까요? 진짜. 솔직히 선물 버려도 상처인데 편지가 버려져 있다? 우리 성편이들 지금 다 개흥분하잖아. 진정해, 릴렉송. 여친은 일이 11시쯤에 끝나서 아직 말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치겠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라고 이제 사연이 온 건데 편지를 왜 찢어서 버렸을까? 일단은 추측을 저도 몇 가지를 해볼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써준 편지가 찢어져 버려져 있었다는 거. 그것도 편지 받은 지 하루 만에. 왜 편지를 찢어버렸을까? 일단 첫 번째 추측. 선물이 너무 별로여서. 이것도 근데 진짜 완전 나쁜 사람인데? 편지로 벌레 잡았다. 야, 차라리 이게 나아. 편지로 바퀴벌레 잡음. 홧김에. 눈물을 머금고 편지 찢어버림. 야, 근데 바퀴벌레 잡으면 편지는 찢을 이유는 없는데? 이것 제일 납득 간다. 아직 커밍아웃을 안 해서 들킬까봐. 이건 납득이 가. 4번. 가족이 찢은 건가? 아, 야, 이럴 수 있어. 가족이 찢었을 수도. 3, 4번이 일단은 유력하면서도 다행인 거거든요? 뭐 가족이 찢었을 수도 있고 커밍아웃 안 해서 들킬까봐 이건 좀 납득이 가. 근데 여자친구가 자취를 한다는데 우리 사연자분 여친과 지금 연락하고 있어요? 별말 없고요? 네, 연락 중인데 여친은 일하는 중이라. 아, 여자친구는 일하는 중이래. 여친에게 편지에 대해서 안 물어보셨어요? 아직 안 물어본 거야? 솔직히 이거는 여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언제 물어보시게요? 왜안 물어보시지? 뭔가 의심되는 건 없나? 우선 일 끝나고 물어볼까 하는데 제가 근데 여친 집에 간줄 모르거든요.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일단 의심되는 것도 없고 사연자분이 여친 집에 간 거를 여자친구는 모른대. 그러면 여친 몰래 간 거예요? 집에? 그러면 여자친구는 이제 하나도 모를 거 아니야. 네, 서프라이즈로 반찬 만들어서 주려고 간 거였거든요. 사연자분은 여자친구 집에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몰래 갔고 여자친구는 사연자분이 집에 들른 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편지를 찢어서 버렸다는 거 사연자분이 알 거라고는 1도 생각 안 하겠지. 일단 사연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지금부터 물어볼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사진 같은 거 찍어 두셨어요? 편지 찢어진 거? 나중에 발뺌할지 누가 알아. 저는 그래가지고 되게 중요한 것들을 항상 녹음을 하거나 캡처를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딴말 할까봐 찍어뒀는데. 와, 이 정도면은 진짜 찢어서 버린 거네요? 저 핑크색이 제가 써준 편지지거든요. 숨기기 위해서 찢어버린다면 이렇게 대놓고 버리진 않을 거거든요? 일단은 찍어두신 건 잘하셨어요. 순도 100% 진심의 고의 같은데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찢었으면 진짜 막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 밑부분에 깔았겠지. 지금이면 여자친구 일 끝났을 텐데. 한번 카톡 보내보죠.
근데 이거를 카톡을 어떻게 보내냐면은 바로 너 내 편지 왜 버렸어? 라기보다는 편지 잘 읽었어? 히히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물어보자. 그랬을 때 어떻게 답장이 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지금 왔는데 잘 읽었다고 감동받았다 하는데요. 일단 여자친구 지금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뭔 다 찢어놓고 감동받고 찢은 건가? 너무 감동받아서 찢은 건가? 그거야말로 진정한 사표 아니고요. 덜 찢고 가자. 몰래 갔던 거는 이따가 사과하면 될 일이고 여자친구 끝났대요. 일 끝났다고 하면은 전화로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카톡으로 보내면은 짱구 겁나 굴리고 할걸요? 아니요, 아직 마감 중이라던데. 아, 그러면은 전화는 안 될 거고 사연자분 이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사진 보내세요, 여자친구한테. 사진 보내면서 근데 왜 버렸어? 직구를 꽂아버리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자. 내내 보내볼게요. 긴장된다. 진짜 이렇게 궁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카톡은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짱구 굴리고 있다. 이거 100% 짱구네요. 답장하라고 재촉해보세요, 사연자분. 이럴 땐 조금 압박을 주자. 어? 야, 지금 왔대!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렸다네요. 미안하다고. 그게 뭔 말이야?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렸대? 아, 여친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여친 집에도 겁나 자주 가고 근데 그 친구 남친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 여자친구 친구가 여친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버렸다네요. 어이가 없네요. 정리를 하자. 여친이랑 친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남친도 있고 이 친구는 여친 집에 자주 놀러 가. 근데 여친 집에 놀러 왔고 버렸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그게 친구랑 뭔 상관이죠? 그 친구는 사귀는 거 알아요? 저만 납득 안 되나요? 저도 납득 안 돼요. 관계가 1도 없는 걸? 그니까! 네, 전에 몇 번 본 적도 있는데 그 여친 친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사귀는 건 안 돼. 뭔 상관이냐고 물어봐요. 이해 안 된다고. 이거 뭐 이해가 안 돼요. 네, 보냈어요. 일단은 보냈어요. 무슨 상관이냐고. 저 지금 답장 왔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이제 씨부리는지 한번 보자. 친구가 찢어버리라고 해서 버렸다는데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이가 없다. 사연자분 뭐라고 답장하셨어요? 말이 돼? 너무 화나서 그냥 친구야 나야? 말이 돼? 라고 보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뭘 어쩔 수 없어. 걔가 편지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편지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예전 남친한테 대인 게 있다네요. 그게 뭔 상관이죠? 편지 공포증? 그거냐고 물어봐. 아니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친구가 편지 공포증 있냐고 한번 물어봐요. 야! 친구가 편지 공포증 있대요? 역대급 짭조리 인정합니다. 이쯤이면 그냥 변명도 귀찮다는 거 아닌가요? 그냥 헤어지려고요. 사연자분이 괜찮으면 진짜 헤어지세요. 그 친구 번호 있어요? 혹시 연락하는 사이면 이거거든? 이거라도 보내세요. 편지 공포증 있으니까 이거 보면 아주 그냥 덜덜덜덜 떨겠네. 사연자분 헤어지자니까 뭐래요? 진짜 어이가 없다. 살면서 난 진짜 편지 공포증은 또 처음 들어봐. 야, 역대급이야. 헤어지자니까 바로 전화와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닌 거야? 그럼 헤어지고 싶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가 봐요. 뭐 하자는 건지. 왜 그러냐고. 계속 카톡도 와요. 잡나요? 잡는 거야? 우리 사연자분은?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네. 미안하다고 얘기 좀 하자고 계속 그러는데 웃기네요 진짜. 사연자분 벨소리 공포증 있어서 전화 못한다 해요. 편지 공포증? 벨소리 공포증 있다. 뭐가 됐든 성의를 무시하고 편지를 찢은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별이 답입니다. 그게 최고의 사이다요. 사연자분은 상처 안 받으셨어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편지 공포증은 우리 사연자분이 생기겠다, 안 그러냐? 네, 저는 그냥 닭발에 소주나 먹으려고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조성님. 파이팅 합시다. 재밌는 방송 할 테니까 꿀꿀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연자분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 공포증 진짜 역대급 가관이요.